여러분, 내 머릿속에는 2000년 1월 정기시험부터 2019년 7월 정기시험까지 내 머릿속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몇 년, 몇 월, 몇번 문제로 나왔다는 걸다 기억하고 있었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막, 이 문제는 몇 년, 몇 월에 몇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다 하면서 자꾸 내가 보여주거든. 그러면 학생들이 신기해요. 어머나, 쌤이 문제 번호까지 외우고 있다. 맞지? 재밌잖아. 그래서,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쓰던 짓이. 결론은 그거야. 여러분, 토익의 주 내용이 뭡니까? 토익의 주 내용은 비즈니스. 토익은, 여러분들이 미국 회사에 취업했다. 영국 회사에 취업했어.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 직장 생활을 할때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맞지? 비즈니스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이 토익에서 자주 정답으로 나와. 그럼 생각해봐. promptly. 여러분, 한국말 바꿔봐. promptly. 맞지? immediately. 즉시, 지금 당장. 자, 생각해봐. 야, 김대리, 지금 당장 창고 내려가서 재고 현황 좀 빨리 확인해봐. 지금 당장. 야, 이거 즉시 굉장히 긴급한 거잖아. 즉시 사장님한테 지금 당장 보고해. 야, 이거 당장, 지금 당장 고객 거래처 만나서 지금 당장 그거 해결해. 즉시. promptly.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뭐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려고 일하러 오잖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사장님이 자꾸 나보고 빨리빨리 하래요. 그게 promptly. 맞죠? 일할 때 promptly, 지금 당장이라고. 맞지? 여러분, promptly는 뭐야? promptly. promptly는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part 4, 녹음된 메시지. 들어봐. If you'd like to speak promptly to the service representative, press on now. 여러분, 한국말 바꿔. 다시 한번. If you'd like to speak promptly to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무슨 말이지? 혹시 고객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고 싶으면 1번 버튼을 누르세요. 맞죠? 파트 4 방송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장이야. If you'd like to speak directly to the service representative, press on now. 이해했어? directly는 어떤 개념이지? 중간에 제3자를 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중간 개입자가 필요 없는 거잖아. 본인, 야, 이건 굉장히 좀이 시급한 문제니까 사장님한테 네가 직접 가서 보고해. 막 과장, 부장, 이사 다 건너뛰고 사장한테 directly, 다이렉트로. 네가 사장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바로 보고해. directly 걔는 알겠어?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해결하는 거. 뭔지 알겠지? 야, 김대리, A품목 창고에 A품목 재고 얼마나 있는가? 네가 직접 가서 네두 눈으로 네가 직접 확인해. 밑에 있는 애한테 짬시키지 말고. 그게 directly야. 뭔지 알겠죠? 이 directly라는 단어도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네가 직접 해야 돼. 다른 사람 시키면, 제3자가 개입되면 안 된다. 네가 직접 끝까지 마무리해. 그게 Factly의 개념이야. 이해했지? 여러분, 3개월 동안 광고해서 매출을 10% 올리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광고하니까 Finally, Eventually, 마침내, 드디어 우리 회사 매출이 석달 뒤에 10% 올랐어. 또 그런 경우도 있다. 석 달을 기한으로 잡았는데 한달 광고했는데 Already, 벌써 매출일 때도 있잖아. 내용이 하고 있어. 자, 정리하자. Promptly, directly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계속 쓰는 단어입니다. Already, finally는 업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야. 그러면 비즈니스 할때 자주 쓰는 단어가 토익에서 자주 정답으로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까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50문제 나왔어. 이네 개만 합쳐가지고. 한 150문제에서 한 200문제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 자, 결론은 뭐야? Promptly, directly, already, finally가 보기 했을 때는 처음부터 이걸 정답으로 내려고 작정하고 만든 문제다. 이해했어? 109번 다시 봐. 109번. 잘 몰라도 A번 골라야 돼. Promptly. 내 고3 가서 보기 속에 Promptly 있으면 걔 찍어. 걔 정답이야. 이거는 당장 내 고3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1초만에 찍어. 근데 조금만 주의사항을 부여할게. 7번 다시 봐. 90%. 10번 나오면 9번 정답이고, 재수없게 한두 번 오답 보기로 쓰입니다. 그러면, 정말 고3 가서 내일, 뭐, 보기 속에 already 만났어. 보기 속에 practically 만났다. 어떻게 할까? 빈칸에 바로 집어넣고 해석해봐. 빈칸에 이 단어를 그냥 바로 집어넣고 해석해서, 아, 뜻이 통하네. 그럼 바로 정답 맞아. 근데 아주 가끔 집어넣는데 해석하면 뜻이 이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는 오답이야.
그러니까 아주 가끔 오답 보기로 쓰이고 대부분은 다 정답이다. 그래서 사실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속에 만나면 바로 빈칸에 집어넣어서 해석은 해봐야 돼. 뜻이 통하는 거야. 10중 8구 뜻이 통할 거야. 그럼 그게 정답 맞아. 그치?